자, 안녕.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는 단수랑 복수를 배웠고, 이번에는 복수형인데, 여러 개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어떤 거는 S를 붙이고, 어떤 거는 ES를 붙여요. 이렇게 S를 붙이거나 ES를 붙여요. 그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일단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를 보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해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개일 때는 뭐를 붙인다고? 여러 개일 때는, 자, 여러 개일 때는 대부분의 명사에다 뭘 붙인다고? S를 붙인다. 그러니까 바나나 한 개일 때는 버네너 아니면 펜슬. 근데 언 에그잖아. 우리 이거 왜언 붙이는지 기억나요? 이거 왜? 발음이 뭘 때? 발음이 아, 에, 이, 오, 우로 발음이 나면 발음 자체가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 이 명사가 발음이 이렇게 발음나면 어가 아니라 언을 붙인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개일 때가 아니라 여러 개면 S를 뒤에다가 보통은 붙이는데 근데 뭘로 끝나는 명사? 요런 애들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다 뭘 붙인다고요? ES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뭐라 부르냐면 오 X 문제 틀리면 약간 수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S, CH, SH 이렇게. 뭐 그건 그냥 그죠? 외우기 편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O나 S나 X, CH, SH로 끝나는 명사 뒤에는 ES. 그래서 원래는 토마토인데 그게 여러 개가 되면 토메이토 다음에 ES. 팍스가 팍스인데 팍시즈 디시가 디시즈 이렇게 요런 것도 똑같아요. 포테이토스 버스 S로 끝나니까 요런 애들도 다 ES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명사 앞에 숫자를 써가지고 몇 개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뒤에다 뭘 쓴다고? S나 ES를 붙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요런 것들은 무탈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옆에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 알맞은 사진을 골라보래. 요거 다 고를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도 여러 말이니까 S를 붙이냐, ES를 붙이냐, 그렇죠? S냐, ES냐, 요것도 풀수 있어요. 뒤에 보자. 자, 나는 접시들을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지고 있어 접시들을 나는 가지고 있어 접시들 그러면 DC는 DC인데 접시들이잖아 그럼 뭘 붙여? SH로 끝나면 뭘 붙인다고? ES 이런 식으로 적어 놔야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여기도 나는 뭐 틀린 부분을 고치는 빗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브러쉬에다가 S를 붙이는 게 맞냐? 하지만 SH로 끝나면 뭐라고? S가 아니라 ES를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I have ES를 이렇게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도 명사가 여러 개일 때는 뭘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거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어가지고 넘어가서 이제 요거 다 숙제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끝.